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건강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운펌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흰머리 때문에 염색도 하실 거고 해서 제가 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투블럭으로 커트를 해서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7레벨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염색이 끝나면 바로 직 펌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7레벨로 염색을 했고요. 자, CA를 지금 우리 소리쌤이 도포하고 있습니다. CA는 직 프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얘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히카의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예,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로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CA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 아이롱펌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펌인데요. 직 아이롱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의 직 아이롱 17mm입니다. 17mm를 가지고 네, 지금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CA를 도포하신 다음에 자, 수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건조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딱 찍으시면 17mm예요. 직 아이롱기 17mm를 갖다가 똑같이 예, 빗에 딱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왜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아이롱 펌을 남자 고객님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예, 고객님들 빨리 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루즈하면서 괜찮아요. 볼륨감. 그러니까 너무 뽀글거리는 거 싫어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펌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요걸로 이렇게 직아이롱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17mm입니다. 자, 17mm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자, 이렇게 끝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빗 들어간 상태에서, 자, 조금 여서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좀 날아갈 정도로 조금 기다렸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시고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직 아이롱기 17mm로 지금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연화펌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드라이펌, 그러니까 남자들 펌에 있어서는 네, 가장 적합한 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펌, 그러니까 웨이브가 강한 것도 싫고 그렇다고 너무 없는 것도 싫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직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한번 조금만 더 날릴까요? 이 상태에서 딱 집어넣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 다 오는데, 와, 그죠? 윤기가 쫙 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이렇게 펼쳤다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그다음에 딱 집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첫 뜸이 아니고 모발 속에 이 머리에 수분이 조금 날아간 상태에서 하셔야 끝이 이렇게 뚜두두둑 하고 잘 올라와요. 원장님들이 강제로 돌리는 것보다 약간, 네,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남자 고객님들은 이 사이드가 이렇게 웨이브가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볼륨만 살짝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피카의 지가이롱 펌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조금 수분이 더 있다면 한번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딱 잡으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수분이 날아갈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와인딩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남자 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또 이쪽 가볼까요? 여기도 조금밖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투블럭 하시면서 할 때는 굳이 이게 웨이브가 아니라 약간의 볼륨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피카의 지가이롱기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한번 조금만 더, 한번 더 날릴까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빨라요. 그 펌이 일반 펌을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딱 빗을 아이롱에 조금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 아이롱입니다. 피카의 전용 직 아이롱 17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의 고객님들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사이드가 뽀글거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직 아이롱을 이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서 조금 수분이 날아갈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냥 와인딩. 뽀글한 게 아니라 그냥 살짝씩만 볼륨을 주시면 돼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 오늘 다운펌을 하러 오셨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씩 볼륨 주는 거를 원하십니다. 다 와인딩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중화 들어갈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수 중화 5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아까 타월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남자 펌으로서는 직 아이롱 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